배주가 부모의 덕이 없고 형제의 덕이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뒤질 가지가 없었다 그래. 여태까지 대답만 해줘. 여태까지 우리 대주가 살았어도 사실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뭔가 내 운기에서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 항상 나만 희생을 하고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됐고 나만 바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세상을 사셨다 그래. 네, 대주님이. 네. 근데 지금 자리를 못 잡으셨는지 자리가 지금 딱 떠 있어.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 대주가 직업의 변동이 좀 여러 번 있으셨던 걸로 보여주거든. 네. 그래서 한궁의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사실 이게 뭐가 하나가 이렇게 좀 뿌리를 지어서 하나에도 좀 마무리가 돼서 성공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갔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사람에 치이고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본인이 입어.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 김씨 대주는 능력 있고 사람 참 굉장히 좋아. 그런데 너무 남의 눈치를 봐. 스스로.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눈물 나네 갑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가 딱 빗장 딱 그거 하면 아 씨발 뭐 그거 뭐 나한테 큰 도움이 돼도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내 자존심이 너무 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대주가 지금 앞길이 조금 막혀 있어요. 이 몇몇 해가 한 2, 3년, 3, 4년 초년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좀 살만하니 또 앞길이 뭔가 딱 닫혀버리고 지금 뭐가 지금 안정이 안 됐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해? 뭐 손으로 조작하는 것도 보여줬다가 돌아다닌 것도 보여줬다가 지금 이래. 네, 컴퓨터 쪽. 컴퓨터 쪽으로. 네, 자,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복잡해. 복잡해. 너무 지금 대주가 사방이 막혔고 사면초가야. 지금 사람으로도 힘이 들어야 되고 망신수도 좀 들어왔거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망신수라는 거는 돈으로도 힘이 들 수가 있고 사람으로도 힘이 들 수 있는 그런 캐예요. 그래서 남자나 되니까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를 하고 한강에 지금 여러 번 갈 거를 못 갔네. 지금 한강에 여러 번 갈 거를 못 갔어. 대주야 그런데 올해 운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조금만 버텨서 있어. 왜냐면 대주님이 지금 나름대로 머리가 워낙 비상하고 똑똑하신데 솔직히 사람을 구립하는 힘은 없어.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 뭔 말인지 알죠? 머리는 굉장히 좋아.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람의 인덕이 없어. 인덕이 없다 보니 사업의 구성을 한다든지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사람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 끈이 없었다고 그러셔. 그쵸?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무척 힘이 들었는데 화기가 지금 들어. 왜 배신당했어?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는 천기점점 만기점점이라고 그냥 뚱 하고 응? 일 쓰니까 우리 대주님이 지금 뭐가 지금 3월달 쉽게 양력으로 그냥 쉽게 쉽게 얘기 앞서 1, 2월 원래는 뭐가 계약이 돼야 되고 우리 대주님이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보다는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미뤄졌거든. 네. 네, 미뤄졌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1, 2월 내가 고심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딱 틀어졌는데 우리 대주가 지금 4월이죠. 4월에서 5월에 가면은 조금 희소식이 들리겠다. 희소식이. 이게 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대주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 내리막길 안게 생겼어. 대답을 확실하게 해. 예, 맞습니다. 짜증나.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비읍자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주위에. 그 사람이 조금 중간에 연결이 되겠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생각 안 나죠. 근데 비읍자 들어간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그리고 자리에 이동을 지금 하시려고 그래? 네. 지금 자리도 떴고 마음도 떴어요. 근데 가을에 움직이자.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이사를 해야 돼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가을에 이동을 하세요.
집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가을부터 우리 대주가 바람이 불어야 온기가 조금 나아진다 그래. 아유, 애 많이 썼다. 응? 애 많이 썼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성과가 여태까지 좀 없긴 했었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 대주가 계속 내리막길만 한건 아니에요. 본인의 복덕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인덕은 없지만 선천적으로 인덕은 없지만 후천적인 인덕은 있어. 내가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들어오니까 하나 뽑아봐. 대주님. 살짝 살짝. 더도 움직여야 되고 올해 그래도 재수가 없진 않으니까 5, 6월, 4, 5월 정도 들었으면 그때 가서 시소식이 들고 좀 우리 대주님이 사람들하고도 좀 융화가 되고 얘기가 되고 통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올 거야. 아셨죠? 네. 혼자 발 동동동 거린다고 해서 지금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 대주가 물에 조금 운기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바다 같은 데 있죠. 바다나 한강이나 이런 데를 좀한 번씩 한 달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우리가 산책도 가잖아 시간을 내서. 근데 그런 온기를 좀 받아오시면 우리 대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야. 우리 대주님이 김씨 대주님이 사실 진짜 마음은 굉장히 후덕하시고 좋으세요. 그런데 이 사주 자체가 사실 덕이 없어. 너무 덕이 없었어. 맞습니다. 너무 덕이 없어서 내 노력만 가지고는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혼자인 듯 인생이 또 혼자인 듯 살아는 가지만 또 공존해서 같이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는 좋으시지만 사람을 좀 안아주고 응아해주고 은근히 융통성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말 한마디라도 더 말에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네.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좀 푸근하게 하시면서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대주님도 개인주의야. 네. 남들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말탄 놈도 보고 소탄 놈도 보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안아주고 껴안아 주래. 그러면 우리 대주 괜찮다. 그래도 4, 5월 들었으면서 바람이 불면서 괜찮다 소리 들려. 네. 결혼궁에 하나 물어봅소. 네. 결혼궁에도 사실은 결혼을 하면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자를 봐야 돼. 그런 일 없었어? 네. 그냥 여태까지 그냥 한 여자하고만 네, 살았어?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니면 공망으로도 살아를 가야 돼. 서로 외롭게라도. 그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서. 있어도 한 궁에 정조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망으로. 그냥 우리가 의리로 산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주가 많이 외로우신다. 이 소리가 들려. 그만큼 여유가 없었어. 사실 우리 대주가 여자가 안 따르는 사주가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거는 안 했어요. 근데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하시면 안 네,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서 우리 대주가 하여튼 4, 5월달 먹고 살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자가 들어오겠어? 맞습니다. 4, 5월달 들었으면은 그때까지 괜찮고. 혹시 네. 자손궁에 아픈 자식이 있어?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 속썩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시험 첫 큰애가 이제 시험을 좀몇 번을 좀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 궁에서는 우리 대주님이 소가리를 해야 되고 마음앓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근데 가을 들었으면 우리 대주가 운기는 좋다. 올해 운기는 사실 바뀌는 해운년이야. 우리가 좋을 운이 들어오면 나쁜 것도 생기고, 망고풍선이라고 해서 고뇌를 막 겪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운기가 들어오니까 힘을 내시고 4, 5월달 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여기서 시소식이 들린다 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 그 소식 좀 들리고 나면 대주가 한숨 좀, 아유, 살겠다. 이 소리 좀 분명히 들릴 것 같아. 그리고 자식궁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 자식궁에서는. 그리고 우리 대주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사실 힘들어서지만 이 대주도 원래 일부종산 하기는 어려운 사주거든. 그러니 먹고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바람피고 굴지 말고. 아, 그쵸. 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건 모르죠. 지금 너무 예. 돼지고가 살기가 힘들고 내가 앞에 지금 애들 키우고 사는 게 또 힘들어 죽겠으니까 여유가 없어. 우리 대주님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시기에는 이제 올해는 여태까지 씨를 뿌렸으니 수확한다 생각하고 사셔. 예. 괜찮을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그 성신가에서 비읍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비읍자하고 시읍자 하나가 또 들어오거든. 비읍자는 한 분 계세요. 예전에 네. 모시고 있던 이제 회장 CEO였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본연의 또 옛날 했던 사업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그분 밑에서 잠깐 일도 좀 도와드렸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일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저 나중에 회장님 이제 뭐 하시면 저 좀 꼭 불러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안 쓰면 누굴 쓰겠니? 이렇게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알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형수가 박 씨인데. 찾아가 보셔. 아니, 자주 찾아뵀어요. 그러면 시소식이다. 4, 5월 달에는. 4, 5월. 그러니까. 그 대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그거 하면 워낙에 우리 대주님이 좀 미련할 정도로 일은 잘해. 열심히 해. 잘하는 건 아닌데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대주가 이제 다시 찾아갈 거야. 그래서 그게 4, 5월 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요. 꼭 죽을 것 같고 해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막 진짜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아도 자존심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저는 자존심 그렇게 내세우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고집이 세요. 고집 세요. 우리 대주님 고집 안 쓰지 않아. 작년 가을에 이제 회사를 나오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건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나오면서. 이제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정리를 잘 해주고 이제 청주에 지방에서 있었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공망이야. 아, 예. 그게 공망. 서로 살았어도. 그렇게 해서. 한국에 살았으면 우리 대주님 절대로 일부 종사 못해. 그래서. 그래서 됐었는데 그게 딱 어그러지는 순간에 이제 딱 제가 이제 주저앉은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11월 달에 또 이제 어디 이렇게 연락이 돼서 갔더니 그 회사는 이제 거의 이제 망하는 회사는 이렇게 한 두 번 12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아 이제는 이제 내가 이런 일은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물건 배송하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런 쪽으로 이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딱 이후로 이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뭐 급여가 작더라도 급여를 많이 원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애들은 다 키워놨고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 막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스스로 뭐 내가 뭘 하든지 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그게 4, 5월 돼야 돼. 그래도 작년에 우리 대주가 운기가 쉽게 말하면 운이 운을 치는 운기였단 말이야. 너무 운이 안 좋은 운에 더 엎친 데 겹친 데 그런 운기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이 드셨을 건데 이제 올해 1, 2월 3월까지는 좀 우리 대주가 신나는 마음은 좀 들지만은 이제 올 4, 5월 들었잖아. 그러면 귀인의 운기가 들어서 아까 전에 시소식이 들린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말씀 이렇게 드리면은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대주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대주도 지금 뭔가 지금 확 풀려나가는 게 없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시는 거지. 아마 그거 하면은 바로 이제 계획된 대로 되면 우리 대주님 바로 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올해 희망을 가지세요. 네.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휴, 웃지 마! 잘될 거야. 이제 저기 우리 대주가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시려고 하는 거야. 진짜 어디가 눈물도 안 나더라고. 한 집안의 가정이 된다는 게 쉽지 않죠. 아이들 다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불안하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 왔다가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른 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진짜 죽도록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진짜 그 꼬맹이가 돈을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훔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죽도록 맞는 그 생각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실토를 했어요. 저 안 했는데도 내가 했어요. 이제 그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네.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 대주가 엄청나게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제가 또 큰 놈이고 결혼해서도 되게 이제 부모님이 좀 원하는 대로 제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능력도 안 되고 솔직히 그분들 능력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름대로 정말 한 처음에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28, 9년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작년 9월 딱 회사가 작년 초부터 이제 사업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직원들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청주로 발령이 나서 그쪽에 청주 가서 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갔다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이제 풀려나가려고 그거를 다 겪으신 거니까는 이제 4, 5월달 한번 봅소. 응? 네, 기대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대주가 네. 아마 결정 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오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인사를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